안녕하십니까. 아, 여러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이제 설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민족 대명절인 설 잘 쉬셨습니까? 네. 저도 이제 업무에 복귀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안녕하십니까. 동동카 채널의 이재동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520i M스포츠와 520i 일반 모델, 베이스 모델을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존에 520D를 구매를 하셨다가 G바디였죠. 처음 나왔을 때 신형을 구매하시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이제 520i 가솔린으로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기존 차도 흰색 모델의 검정 시트였는데 지금은 이제 가솔린 모델의 흰색에도 흰색의 검정 시트. 이것까지 받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두 달 정도 소요가 좀 됐고요. 사실 좀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0i M스포츠 같은 경우는 구매하신 방법은 일반 할부로 구매를 하셨고요. 저희가 이자 지원금이 포함된 이런 일반 할부 금융을 사용하셔서 조금 더 저렴한 금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선납금은 대략 땡땡땡 원을 좀 넣어주셔서 계약을 하셨고, 기존 차는 이제 트레이드인을 해서 BPS에 있는 양재 남건우 팀장한테 이렇게 좀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진행을 해주신 우리 남건우 팀장에도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분은 스키 타는 영업사원이라는 유튜브를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BMW와 맞지 않는 영상의 제목을, 채널명을 갖고 계시는데요. 제가 남건우 팀장에게 영상 편지 보내겠습니다. 건우야, 잘 지내고 있니? 건우야.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기 아산에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저한테 지금 2년이 되진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이렇게 좀 기존 차를 정리하시고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고객님 차량은 520i M스포츠고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여기 520i가 있고 520i 베이스 모델이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차이점이 뭐라고 보이십니까? 일단은 그릴에 불이 나오는 건 M스포츠, 그릴에 불이 나오지 않는 건 일반 모델. 당연히 저 베이스는 제 고객님 저 딸은 이제 또 고객님인데 요 고객님 일단은 차량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요 베이스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 차량은 기존에 저한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고객님이신데 그 고객님의 장모님이 구매를 하셨었어요. 맨 처음에. 근데 조금 본의 아니게 어떤 이제 사고에 의해서 차량이 전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이제 새로운 차를 또 구매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많이 다쳤지만 사람은 다치지 않는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BMW의 모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요 모델은 520i 베이스인데요. 이거는 흰색의 브라운 시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대기가 지금 많고요. 어머니께서는 지금 현재 저기 하남 쪽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요 상품 같은 경우는 일반 스마트 할부로 이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잔존 가치가 남아있는 할부 상품인데 이 상품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월 납입금 좀 저렴하게 타신다고 하셨고 이제 3년 뒤에 잔존 가치를 뭐 재할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완납해서 이제 현금차로 뭐 만드시겠다라고 하셔서 좀 그렇게 좀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사실 M스포츠와 일반 베이스하고 차이점은 아까도 지금 오전 이렇게 보셨겠지만 이 그릴이 가장 큰 차이가 있고요. 휠 모양이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일반 모델 베이스에는 이러한 타이어 휠이 들어가고요. M스포츠에는 이러한 타이어 휠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또 안쪽에는 브레이크 캘리퍼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브레이크 캘리퍼가 파란색이냐 일반적이냐 이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빠져서는 안 될 그러한 부분이 뭐냐, 바로 서라운드 뷰,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통풍 시트, 베이스에도 다 들어가져 있는 모델이니까 요점을 꼭 참고해 주시고 M스포츠에만 그릴에 이렇게 불이 나온다, 하트 모양. 자, 아무튼 이런 차이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뒷부분도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범퍼 밑에 라인에 이 트렁크 밑에 라인 한번 보면 이게 이제 검정색으로 좀 들어가져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요건 이제 M스포츠 모양이고 약간 M 형태를 띄어져 있는 뭐 어떤 그러한 느낌이 나는 M스포츠 범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에는 그런 부분은 없고 일단 크롬 라인으로만 좀 들어가져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점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가 또 5205의 베이스에는 기본적으로 약간 이러한 디자인적인 요소가 좀 접목되어 있는데요. 뭐 이러한 부분도 어떠한 뭐 디자인의 차이가 아닌가. 지금 아직 뭐 썬팅이라든지 뭐 유리막 뭐 이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완성되지 않은 차량이고요. 요거 이제 M스포츠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블랙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M스포츠는 지금 현재 핸들도 이렇게 M 핸들이 들어가져 있어요. 자, 이 M 핸들을 통해서 이 M스포츠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쪽 안쪽에 트림 자체도 이렇게 검정색 피아노 블랙 느낌이 나는 그런 트림 라인이 탑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205i 베이스는 핸들 모양 한번 보여주십시오. 핸들. 자, 핸들이 약간 D컷 형상으로 나타나는 어떤 우주 느낌적인 그런 핸들이 장착되어 있고요. 요 라인은 앞에 있는 대시보드 요 라인은 약간 매트한 회색 재질이 들어가져 있는, 네, 자, 이러한 느낌이 들어가져 있는 베이스 모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키는 뭐 똑같이 두 개, 그 다음에 카드 키 하나 이렇게 식으로 해서 총 세 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좀 짧게나마 좀 찍어봤습니다. 사실 이게 고객님 차량이다 보니까 제가 이 시트에는 지금은 앉긴 좀 힘들고, 조금 있다가 이 차량은 사진을 찍어서 고객님께 전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둘 다 이제 다들 캐리어를 통해서 이동할 예정이고요. 다시 한번 구매를 해주신 우리 고객님께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5 시리즈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좀 인터넷으로는 뭐 할인이 많다 뭐 하는데 할인 많습니다. 뭐 말씀만 하시면 뭐 사실 막 엄청난 할인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상식선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할인으로 여러분들께 좀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매를 해주신 고객님께 감사하고요. 금융은 SF-BMW 파이낸셜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할부, 일반적인 일반 할부 상품 이렇게 두 가지를 쓰셨다는 거에 대해서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도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댓글에도 뭐 궁금하신 분 남겨주시면 제가 뭐 성심성의껏 답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영상에 제가 일전에 한번 거론했었습니다. 저희 5시리즈 프로모션 있고, 5시리즈로 구매하시면 혜택이 뭐냐, 뭐 전기차든 일반 상품이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영상에 올라가면 한번 살펴보시고,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은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설도 지나고 했으니 다시 업무에 복귀하셔서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2023년도에서 한국에서 가장 안전도 평가 1위 기념 특별 혜택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처음엔 자, 저희가 기본적으로 차량을 이 전기차를 구매를 하시면 BMW 파이낸셜에서 50만원씩 총 12번, 총 600만원의 리스료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1월 달에도 계속 지속되었지만 2월 달에도 추가적으로 연장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BMW 차징 서비스라 그래서 1년 무제한 충전 서비스 또는 BMW 월박스를 제공하는 설치할 수 있는 옵션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지금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은 월박스를 기존에 있던 곳에서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1년 무제한 충전 카드를 많이 선택을 하시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즉 i5로 구매하시는 고객님들한테 혜택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시고요. i4 전기차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50만원씩 7번이 리스료가 지원된다 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i5 차량 가격이 있는데요, 이렇게 9,69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연간 이제 스마트 운용 리스죠. 요게 이제 스마트 운용 리스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월 할부금은 50만원이, 그러니까 대충 요거는 이제 선납금을 한 30% 정도 넣은 거고, 계약 기간은 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잔가를 최대로 잡았을 때 기준이거든요. 요런 거는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월 할부금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1년 동안 12개월 동안 50만원씩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50만원에 맞추다 보면 우리가 1년 동안은 공짜로 i5를 탈 수 있다 이겁니다. 정말 획기적인 상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BMW 파이낸셜이 아닌 BMW 동동카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주신다면 제가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프로모션이 좀 많았고요, 지금도 좀 한창 절찬리에 판매 중이니까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시면
빠르게 선점하실 수 있도록 전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있습니다. i5 M50, M40은 50만원씩 12번 리스료가 지원되는데 i5 M60은 50만원씩 7번의 리스료가 지원된다 라는 총 350만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5 M50, M40과 i5 M60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에 연락을 주시면 파이낸셜 그 상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설명을 했으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솔린 모델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눌러서 자, 가솔린에는 520i와 530i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520i와 530i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대충 이제 월 할부금 한 50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고 530i는 79만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 리스 및 렌트를 이용 시 월 최대 50만원씩 7번에 총 350만원 이것도 이제 리스 상품이나 렌트 상품을 사용할 경우 50만원씩 7번 총 리스료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할인은 총 리스료 지원은 350만원이 월 납입금에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50만원씩 월 나가는 항목을 보신다면 한 7개월 정도는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부담 없이 타실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530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한번 궁금하신 부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좀 복잡하니까 제가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BMW 파이낸셜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150만원 상당의 특별 혜택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150만원만큼의 할부금이나 리스료를 지원을 해준다 라는 말인데요. 50만원씩 총 3번 리스료가 지원이 됩니다. 할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BMW 신차를 구매하셨을 경우에 BMW 파이낸셜을 사용할 경우에 또 신차로 구매했을 때 50만원이 한 번 지원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기존에 타던 BMW 차량을 저희 중고사업부로 트레이드해야 할 경우 다시 신차로 살 경우 50만원 그러면 50만원 50만원 총 100만원이 지원이 되고요. 또 하나, 하지만 이 차를 이제 BMW 전기차로 살 경우에는 추가 50만원 그래서 총 50 150인데 내연기관을 살 때는 50만원씩 두 번이고요 전기차까지 사시게 되면 50만원씩 3번이다 그래서 총 150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 3개월 차에 여러분들의 결제일 할 때부터 3개월 이후부터 이제 4개월 5개월 6개월 차 때 이제 리스료나 할부료가 지원된다 50만원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동동카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좋은 상담으로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